안녕하세요. 오늘도 니콘 P 쿨픽스 P900, 니콘 쿨픽스 P900 24mm부터 2000mm까지 촬영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망원이 되는 하이엔드 카메라 니콘 쿨픽스 P900을 가지고 예당호에 가서 촬영을 한번 해봤어요. 그런데 이제 저도 이 P900을 구입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요즘 테스트샷을 하는 거거든요. 이게 잘 나오면서도 어떤 때는 잘안 나와요. 그 문제를 오늘 내가 대충 파악을 했는데요. 작은 문제라고 할 수도 있고 굉장히 큰 문제라고 할 수도 있고요. 혹시라도 니콘 쿨픽스 P900을 구입하실 분들은 꼭 참고하셔야 할것 같아요. 일단 아주 실망스러운 영상을 먼저 보여드릴게요. 도로가에 차를 세워놓고 요 예당호에 있는 오리를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 이게 일단 초점이 안 잡혀요. 그리고 한 1000mm 정도까지는 그냥 그럭저럭 잘 나와요. 그런데 한1500 정도 넘어가면은 이렇게 흐릿하게 나와요. 그래, 이게 참 문제다 해가지고 내가 오늘 여러 가지 방법을 바꿔가면서 촬영을 해봤어요. 일단 이런 촬영을 할 때는 스포츠 모드가 가장 잘 나옵니다. M모드로 촬영하면 좋긴 좋은데 M모드가 DSLR하고 틀려가지고 DSLR 같이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그래서 M모드보다는 스포츠 모드로 촬영하는 게 그나마 좀잘 나오고요. 이걸 내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하는 중이에요. DSLR은 문자 그대로 DSLR이니까 뭐든지 자유자재로 조절을 할수 있지만 니콘 쿨픽스 P900은 이게 하이엔드 카메라거든요. DSLR 비슷한 캠코더 비슷한 DSLR이라 할수 있지만 DSLR하고는 뭐 절대로 도저히 뭐 비교가 안 돼요. 이렇게 원거리 줌이 가능하다 이것뿐이 줌도 엉망진창으로 나와요. 이게 뭐예요, 이게? 이거 정말 이건 안 돼요. 이게 정말 엉망진창이고 차 안에서 촬영을 해서 그런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지금 차 안에서 촬영하는 거고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초점을 잡는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. AFS, AFF. AFS라는 건 정지된 피사체 촬영 모드, AFF라는 것은 움직이는 피사체 촬영 모드 딱두 가지만 있어요. 그러니까 뭐 초점 조절 영역을 선택하는 게 정지 화상 아니면 움직이는 피사체 두 가지밖에 선택할 수가 없고요. 지금 이 오리를 촬영하느라고 처음 움직이는 피사체 촬영 모드로 놨단 말이에요. 그리고 또이 초점 영역이 또 있어요. 이 DSLR에서는 초점을 AFF, AFS, AFC 이런 방식이 있는데요. 지금 현재 이 니콘 쿨픽스 P900이 요 물결이 치니까 초점을 못 잡아요. 갈피를 못 잡아요, 초점이. 오리에 초점을 맞출지, 요 물결에 초점을 맞출지, 물결이 파란 부분에 초점을 맞출지, 물결이 삐죽삐죽 뛰어나온 부분에 초점을 맞출지, 이 니콘 쿨픽스 P900이 초점을 어떻게 맞출지를 지금, 인식을 못 해요.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. 야, 이거 카메라가 잘못됐는가? 이거 정말 문제네. 이렇다면 정말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여기서 반대편 산 위로 올라갔어요. 올라가서 멀리 있는 이제 집을 한번 촬영을 해봤어요. 자, 요 집을 촬영했습니다. 요거 2000mm, 지금 2000mm로 당기는 겁니다. 2000mm에서도 기가 막히게 나옵니다. 이건 뭐, 정말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잘 나오고. 이거 내 손으로 카메라 이제 산에 올라가서 하도 안 나오니까 답답해서 내가 산으로 올라가서 다른 집을 촬영해봤어. 이거 얼마나 잘 나와요, 이거. 기가 막히잖아요. 네? 여기 지금 24mm에서부터 2000mm까지 이렇게 당기는 겁니다. 2000mm. 이거 정말. 집안에서도 조심하셔야 돼. 창문 조금 열리면 이런 카메라로 이거 다 보인다고요. 이거 다 보이잖아요, 이거. 멀리 있어도.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경우는 좀 기가 막히게 나온단 말이에요. 이런 경우는 너무 잘 나오는데, 자, 이게 사진이에요. 이건 사진. 정지 화상도 찍어봤어요, 내가. 정지 화상도 잘 나옵니다, 아주.
잘 나오잖아요. 기가 막히게 나오잖아요. 2000mm에서 2000mm에서 찍어도 이렇게 잘 나오는데 그러면은 왜 여기는 이렇게 안 나오냐 이거예요. 이거는 안 돼요. 안 되고 이 정지화상도 엉망이고 지금 이 물이 겨울이고 막 이 물안개가 피어오르고 물에서 지금 그나마 스포츠 모드가 가장 잘 나오고요. 편광 필터를 끼우고도 해보고 빼고도 해봤는데 일단 차 안에서 촬영을 하니까 아마 이런 현상이 생기긴 생기는 것 같아요. 차 안에서 촬영한 이유는 도로가에 뭐 나가기도 그렇고 날씨도 춥고 그 다음에 이 후드가 지금 없다고요. 필터하고 후드가 없으니까 햇빛이 안 받게 렌즈가 이거는 앞에 가림막이 없으니까 햇빛 있는 데 나가면 아주 쥐약이거든요. 그래서 차 안에서 촬영하면 이게 잘 나와야 된다고요. 그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봤는데 스포츠 모드가 그나마 가장 잘 나와요. 잘 나오고 지금 이런 데서 오리 같은 걸 촬영할 때는 좀 이거는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물결이 계속 반짝반짝하고 물이 움직이니까 초점을 못 잡아요. 그런데 여기서는 초점 기가 막히게 잡잖아요. 이건 얼마나 잘 나와 이게.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카메라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. 이게 2000mm에서도 기가 막히게 나온다고요. 자, 이게 24mm. 지금 내 산이 위에 하도 안 돼가지고 이게 지금 이쪽에가 그 저수지고요. 거기 차이는 이쪽 반대편 올라와서 찍은 거예요. 이거 2000mm에서 이만큼 나오면 됐지 얼마나 더 잘 나와요? 기가 막히잖아요, 이거. 이렇게 잘 나오는 이건 지금 손으로 들고 촬영해서 계속 움직여서 그러고요. 삼각대에 설치하면 뭐 잘 나오겠죠. 그런데 요 지금 애당호 여기 도로가에서 촬영한 거는 엉망 아주 그냥 정말 남살스러워서 이걸 뭐 지금 별로 하기도 그래요. 이게 화질이 하도 안 좋아서. 이게 화질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이 카메라가 초점을 못 잡아요. 그래 내가 프로그램 시프트 모드, P 모드, A 모드, P 모드, S 모드, M 모드 다 해봤는데 가장 그나마 좋은 것이 씬 모드에서 스포츠 모드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. 그나마. 그리고 이렇게 물에서 물안개가 피어오른다든지 이런 데서는 카메라가 이 초점을 못 잡아요. 그래서 이런 경우 이런 거 2000mm에서도 잘 나오니까. 피사체에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아주 사진이 안 나온다 이걸 아시면 되겠습니다. 저는 지금 제가 산 카메라가 잘못 있는 줄 알고 그냥 실망을 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. 이 사진 이게 뭐예요 이게? 이게 지금 스포츠 모드라고요. 이거 내가 촬영하면서 이제 녹음을 했어요. 이게 무슨 모드고 어떤 식으로 촬영하면 잘 나오고 안 나오고 이거를. 이건 정말 너무 실망스럽습니다. 이게 지금. 그러니까 요런 경우에는 잘 안 나온다 이걸 아시고 논에 있는 엊그제 그 백로 촬영할 때는 잘 나오더라고요. 그거는 물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물에서 헤엄치는 오리나 이런 거는 잘 안 나오겠어요. 이게 이런 경우에 매뉴얼 포커스가 있으면은 수동으로 이렇게 초점을 조절해서 맞추는데 요건 이제 DSLR이 아니기 때문에 뭐 수동으로는 할 방법이 없어요. AF에서 자동이요. 무조건 자동. 그에 뭐 할 게 없어요. 뭐 이렇게 하면 스마트폰으로 찍어도 이만큼 나오지 이만큼 안 나오는 카메라가 어디 있어요. 이게 줌이 2000mm에서 잘 나오라고 이걸 쓰는 건데요. 그러니까 여기 지금 물이 바짝바짝 하니까 여기 어디에다 초점을 맞출지를 카메라가 지금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고 지금 요거는 아주 그냥 초점이 기가 막히게 맞아가지고 2000mm에서도 아주 잘 나오잖아요. 그래서 이 특성을 아시고 그리고 이제 이 줌잉을 렌즈를 당겼다 밀 때 전에는 그 소리가 아주 끔찍하게 난다고 그랬는데요. 이게 소리가 안 나게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. 여기에 줌 마이크로폰 메뉴가 있어요. 여기서 오프 시키면 소리가 안 나요. 촬영할 때 렌즈에 꽥꽥 하는 소리가 일부러 녹음이 되게 촬영하려면 이걸 온 시켜 놓으면은 그 줌잉 렌즈가 작동하는 소리가 아주 끔찍하게 나요. 그런데 이걸 오프로 시키니까 소리가 안 나요. 오늘 지금 오프 시키고 했던 게 소리 하나도 안 나잖아요. 이거 여기 그러니까 줌 마이크로폰 할 때 줌잉 할 때 마이크 소리가 녹음 되게 할 거냐 이거 오프 시키면 소리가 안 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